네. 자, 에어 어페런트라는 것은 법적인 추정으로 법적으로 추정 상속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법적 추정 상속일을 말합니다. 아마 세 번째로 많은 LG 상사의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LG 상사가 될 것이란 거죠. 6.24%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한국 국내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애도하였습니다. 회장님의 죽음을요. 어떤 위로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위로의 성명서 같이 애도했다라는 거죠. 구 체어맨의 회장님은 파스 양육하고 가꾸고 일궈냈다는 겁니다. 전자와 화학과 텔레콤 인더스트리를 일궈냈다는 것. 어떤 정신으로 그죠? 미래에 도전했던 정신으로 그런 텔레콤, 케미컬, 일렉트로닉 분야를 잘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한국의 코리아 챔버 오브 커머스 앤 인더스트리 상공회의소를 말합니다. 그 상공회의소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늘 일해왔다는 거죠. 어떤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의 공정한 공평한 경영 어떤 프랙티스 관행 같은 그런 거 말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의 시그니처, 그의 서명이라든가 뭐 어떤 자기가 늘 말했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공정한 어떤 경영 관행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는 현재의 prosperity, 번영과 glory, 영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라고 최면 쿠에게 한국의 산업협회 페더레이션에서 말해 구 회장님 덕분에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문에서는 또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헤럴드에서 같은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입니다. 예, pay respect도 나오죠. 그죠? 뭐 애도 존경을 표하다. 어떤 성의를 표하는 거죠. 산업계와 정치 헤비웨이트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 뭐 아주 이렇게 묵직하게 그런 아주 VIP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한국의 사우스 코리안 비즈니스 타이쿤이 그죠? 어떤 정치 서클에서 어떤 그런 헤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타이쿤이나 거물을 말하는 거죠. 거물 아주 거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late LG 최면 구본모라는 것은 돌아가신입니다. late는 고 누구누구 할때 돌아가신 고를 말합니다. 예, 고 군본부 회장님의 얼타 우리 그 분향단 제사하는 그 빈소를 말하는 거죠. 월요일 날 계속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리스펙트를 어떤 표하고 그래 그들의 위로를 offer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offer를 보여주다라는 말하는 거죠. Sunday morning에 지병으로 그는 돌아가셨는데요. 최근에 비즈니스 타이쿤의 어떤 바람이 뭐냐면 간단하고 조용한 장례식을 개최하기를 원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LG가 이제 말했는데요. 구의 장례식은 아주 프라이빗리 조용히 개인적인 차원의 개인장으로 회사장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죠.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빈소에 왔다 갔네요. 사진이 나옵니다. 자, 뭐 불구하고 그렇게 LG에서 발표했지만 옳다라는 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분향소 옳다를 그죠? 차려진 옳다는 그죠? 많은 throng의 군중,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 throng의 무리를 말합니다. 비즈니스와 정치를 대표하는 주말 동안에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어떤 우리 사업계와 정치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많이 방문이 되었다는 거죠. 삼성 에어 어페런트 법정 추정 상속이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박삼구 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또
양성태, 그죠? 슈프림 코트의 칩이었다는 거죠. 대법원장, 예, 대법원 전직, 포머라고선 전직 대법원장, 슈프림 코트 대법원장 양성태, 그리고 오퍼지션 리더 코리아 파티, 뭐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을 말, 그죠? 지금 야당을 말한 거죠. 야당, 야당인 리버티 코리아 자유한국당의 그죠? 어떤 김성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입이라는 것은요, 원내 총무, 원내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인 김성태, 그죠? 그리고 이현재, 예, 이전에 재무장관이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그리고 청와대의 그죠? 주요 정책 위반자였던 사람이 장하성,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 날, 그 구의 어떤 장례식 이튿날요, SK 최태원, 현대의 정의선, LG그룹의 뭐 크리스토프 쿠, 한국상공회의소, 코리아 챔버 오브 커머스, 그죠? 그리고 뭐 산업회 박용만, 예,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 당의 대표인 안철수와 이전에 전직 유엔 세크리 반기문도 그죠? 그들의 조문을 표현한 이 사람들을 방문했다기보다는 이제 뭐 화환 같은 걸 보냈다라는 걸 말한 거죠. 어떤 거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걸 봅니다. 자, 허의 멤버, 허 패밀리의 멤버, 지금 GS 그룹을 이끌고 있는 허 패밀리 멤버, 그리고 인코퍼레이트, 그리고 이제 인코퍼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갈라진 걸 말하죠. 협조가 되지 않고요. 스프릿 찢어졌다는 거죠. 2005년도에 LG로부터 갈라 찢어 나온 이제 분사를 했다는 걸 말합니다. 네, 인코퍼레이트 합병되었다가 2005년도에 LG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죠? GS 그룹을 말합니다. 또한 그죠? 방문했다는 거죠. GS 그룹의 예, 합병되었다가 그리고 스플릿 그죠? LG로부터 2005년도에 분리된 GS도 방문했다는 거죠. 허창수 GS 그룹 회장이 허창수 그죠? 전에 LG 케이블 케이블 LG 케이블 최 LG 케이블의 최맨으로 일했던, 그리고 지금은 그죠? 한국의 정경련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죠? 릴리즈 발표했다는 겁니다. 애도사를 발표했고, 그리고 구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급히 돌아왔습니다. 출장 중이었는데 외국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서 급히 돌아왔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LG 그룹의 우리 구 본무회장님의 돌아가신 기사를 코리아 헤럴드 그리고 중앙 데일리에서 어떻게 기사를 실었는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단어의 중복 그리고 중요한 경제 단체 표현들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